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농촌엔 1일 인턴 안현우입니다. 요즘 농촌엔 오늘 어디로 가나요? 혹시 닭 좋아하세요? 닭이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고 완전 사랑하는데요. 저 치킨 완전 좋아해요. 닭 완전 좋아해요. 치킨 I love it! 근데 닭은 왜요? 오늘 갈 곳이 양계장인데요. 아, 양계장? 그냥 양계장이 아니고 네. 스마트팜 양계장. 스마트팜 양계장? 오,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가워요. 오늘 대표님 돕게 될 1일 인턴 안현우로 갑니다. 저는 여기 대표 김종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 농장은 우리 네. 아들이 책임지고 네네. 저쪽 농장은 우리 딸이 이따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돌면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아드님께 가서 일 열심히 배워서 오늘 제가 한번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현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러 오신 분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네. 농장 안에 다 병아리입니다. 아, 여기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아, 이게 혹시 제가 아까 그 말로 만들었던 스마트팜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여기서 어떤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도랑 네. 습도 그리고 병아리들이 이제 먹은 물 양이나 하루 양까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편리하겠는데 그러면은 스마트팜 시스템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선 안에 있는 정보들이 네. 바로바로 수치화돼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모든 기계적인 시스템들을 네. 다 모바일로든 컴퓨터로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와, 그러면 어디 외출하시다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네,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편리해서 저 그럼 이쪽은 지금 여기 CCTV로 우리 닭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와, 여기 보니까 여기 닭들이 모여있잖아요. 네. 이 개모임. 이게 다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데 직접 들어가서 체크도 한번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가시죠. 아, 바로 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네네네. 병아리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조금 조용히 말하고 행동도 조금 천천히 네. 동작은 크지 않게. 아, 이게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있구나. 우와. 사료가 안에 잘 들어있는지. 아, 여기 잘 들어있습니다. 네네. 물도 눌러보면 네. 나와요. 아, 이렇게 눌러보면 네. 나와요? 애들이 이걸 직접 쳐서 먹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물이 나오죠. 네네. 여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럼 이건 혹시 뭐예요? 아까 제가 화면으로 네네.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보던 네네. 센서들입니다. 아. 이거에는 이제 저울이 있어서 네네. 이제 여기에 병아리들이 올라가서 나오는 중량을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다 나오게 표기가 되게 되고요. 출하 전에 중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보셔야 되잖아요. 다 한 마리 한 마리 보기에는 네네. 너무 어렵고. 네. 아니, 제가 봤을 때 다행히도 아파 보이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네. 닭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개 아프거든요. 제가 이런 시스템들을 네. 여기 안에서도 바로바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쉽게도. 원래는 저 뒤에, 제가 뒤에 있었다면 네네. 컨트롤러까지 와서 네. 작동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리모컨 같은 거죠. 어디서든지 바로. 하긴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리가 꽤 먼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또 동선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데 그건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 그러면 혹시 본인이 생각하실 단점이 있을까요?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네. 많은 정보를 직접 안 들어오고도 볼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좀 게으르게 좀 덜 들어올 수 그렇죠. 있는 단점이 직접 봐야 되는데 응당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또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사생활이 없는 거 제가 열일하러 왔으니까 혹시라도 아픈 친구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아, 힘들어. 와, 대표님 너무 잘 잡으세요. 보면 뭐 부리도 보고 네. 눈도 보고 네. 그냥 원래 발도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얘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요,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잡아두면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직접 잡아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대표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상태가 분명히 딱 보면 좋을 거라고. 네, 저희가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 제가 못 잡는 게 아니고요. 병아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겁이 좀 있으셔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딱 봐도 너무 건강해 보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아, 대표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대표님과 일을 하면서 딱 그걸 하나 느꼈습니다. 오늘 제 소감을 한마디로 정해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시죠. 개꿀. 아, 여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아, 그만큼 오늘 일이 정말 편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스마트팜 덕분에도 있었지만 우리 대표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혹시 그러면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저 같은 이런 농촌에서 일하는 모습을 잘 좋게 보시고 같이 이제 나도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싶네요. 와, 대표님의 너무 멋진 목표 제가 언제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 요즘 농촌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농촌진흥청에게 요 한마디는 하고 싶다. 농촌을 위한 일을 많이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에서 농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밀접하게 보시고 도움을 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이거 솔직히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 대답이 너무 술술 나오시는데. 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이렇게 멋지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저희 아까 준비한 공식 포즈 있잖아요. 예. 준비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디지털 농업 파이팅!